Hi everyone!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大家好. How are you doing? 잘 지내셨습니까? 过得怎么样? 나오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네. 오늘 저희가 할 요리는 아주 굉장한 요리입니다. 어떤 요리죠? 오늘 파티 음식을 준비했어요. 네, 굉장히 뭔가 되게 기분이 업된 날, 업되고 싶은 날, 업되고 싶을 때 항상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잘 어울리는. 금요일 밤에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네. 밤에 파티하는 분들 어울리. 네, 역시 영어 번역이 들어가나요? 왜 안 되죠? 아, celebrate 뭐라고 해야 되지? 아, you want party? If you want party, this food is very matching. 파티에 뭐라는 거야? Friday yes, night Friday party night. food. Yes. Party food. Yes. 자, 그럼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파티 누도. 두둥 두둥. 자, 우선 재료 first. 다시마. 다시마가 다시마. 다시마 있어요. 네, 다시마. 이 다시마가 콩부. 콩부. 콩부, 그 다음에 애호바, 주키니, 아 주키니, 이거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김, 김, seaweed, seaweed, 예. 소면, 가장 중요한 소면, 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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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멸치, 어, 네, 어, 저희는 한 세트예요, 네. 다시마, 멸치. 네, this is 멸치. 아, 멸치가 이제 엔초비. 엔초비. 어. 그다음 가장 중요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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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 I love 김치. 김치. That's right. 그다음 계란. 클램. 아, 예. 네. 네. 조개 같은 계란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네 일단 굉장히 쉬워요. 아닌가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저번에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죠. 네 저희는 이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자 어? 아 잘못 봤습니다. 자 못 알아보겠지? I'm at work, so I can't comment a lot. It's okay. Fighting. 뭐 마셔요? 아, 이 제가 마시고 있는 것은 이 멸치스라는 음료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 음료수. TMI 됐어야죠? 아, 아, TMI 때.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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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TMI. 웰치스. 웰치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탄산음료. 웰치스. 자, 그러면은 음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 예. 나 와인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와인. 빠질 수 없죠, 파티에. 파티.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파티 누드. 치얼스. 얀. 오늘 샐러드도 초대돼 있죠? 네, 초대돼요. 이제 어디 있죠? 지금 오고 있어요. 아, 네. 도착할지는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일단 육수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육수. 네. 육수를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필요한가요? 네, 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될지 이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떠오르겠습니다. 네. 한 500 정도를 이제 채우고 다음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까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죠? 얘를 넣고 팔팔 끓이는 게 맞죠? 물을요? 요거요. 맞아요. 얘가 육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써있네요. 그쵸. 물 1리터였네요. 어. 그러면 1000ml죠? 네. 자, 지금 굉장히 헷갈렸어요. 혼란스럽네요. 1리터, 물 1리터. 그 다음에 이거구나. 1리터에 이거 팩 두 개, 두 개를 넣으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넣고서 끓이는 거죠. 자,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시범까지 네. 필요한 작업인가? 그래도 이제 민트가 보고 배워야 처음 보는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 1리터. 자, 우선 100g 한 번만 볼게요. 1리터에 또다시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물이 있으면은 일단 일단 이 두 개를 넣겠습니다. 네. 고소한 냄새. 오늘 뭐 만들어요? 파티 누들. 네, 파티 누들. 잔치 국수입니다. 자, 이거를 넣습니다. 두 개 넣으면 돼요. 세 개 넣을까요? 세 개 넣을까요? 그럼 세 개 넣겠습니다. 취향대로인데 저희는 좀 진한 국물을 원하기 때문에 3개 넣겠습니다. 진한 육수. 자, 그 다음에 끓이면 됩니다. 쉽죠? 왜 이러지? 아, 됐다. 자, 끓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멀리 끓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양파 혹은 파 이런 걸 넣으면은 국물 맛이 더 시원해지지만 저희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양파랑 파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번 방송 때 엄청 좋아했는데 아, 그러네. 이번 주는 별로 안 내켜요. 네. 비가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파는 별로. 이게 양파 요즘 양파가 눈이 굉장히 매워요. 손질할 때. 너무 맵죠. 그래서 댓글을 읽으려면 눈이 매우 안 돼요. 맞아요. 눈 뻘개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몇 시에 태어나셨죠?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한 7시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아침 7시. 아침 7시. 네. 바로 아침밥을 드셨겠네요. 네. 태어나자마자. 제가 7시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네. 일을 위해 파티할 거야? 오늘은 저희 특별한 날이죠? 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특별한 날이죠. 네, 요다씨의 특별한 날입니다. 뭐죠? 네. 아, 오늘 굉장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할 어떤 특별한 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좀 이게 되면은 정리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무 말이나 다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Are you eating well? 사실 이것도 TMI로 해야 되나? 어떤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돈가스를 먹었어요. 아, 이건 너무 TMI인데. 아, 그런가요? 비밀이.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혹시 좋아하는 동물이 있나요? 동물이요?
저는 강아지 좋아해요. 아, 강아지요? 저는 고양이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빨리 넘어가죠. 네. 아, 근데 이게 안 깨나? 네.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근데 재료를 준비하려면 그 계란 이제 지단 지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지마세요. 지 하지마세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몬트 관련된 일은 모든 일이 TMI가 아니래요. 하세요. 아, 좋습니다. 마음껏 펼치세요. 네. 지단이 뭐죠? 네, 지단. 여러분 축구 선수 지단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암담하네요. Sorry. 그 지단이 뭐냐면은 이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구운 다음에 그거를 착착착착착 썰어서 이 국수 위에다가 얹어서 먹는 것이 지단입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 건데요. 좀 냄새가 좀 나네요. 신선할 때라니까. 네. 아마 호박을 썰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칼이 무섭다 해서 제가 좀 꾸며봤어요. 아주 큐티 소드입니다. 큐티 소드. 여기 솜씨가 좋으신 미스터 후크께서 그러면 절반만 될까요? 네, 절반만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은가? 많이 먹으면 되죠. 네. 어떻게 썰죠?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썰면 되나요? 네, 그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눕혀서 잘게. 아, 네. 이렇게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너무 얇지 않네. 네, 그렇죠. 손을 항상 칼질을 할 때는 좋습니다. 자. 아침 7시 그럼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 저는 그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TMI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그 상륙병원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어디였지? 서울인가? 네. 어, 서울 출신이네요. 네, 그죠?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육병원은 확실합니다. 부모님이 보시나요, 매주? 네, 가끔씩 저의 라이브를 보십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께? 안녕, 엄마. 민망하네요. 자, 오, 미스터 후 칼 쓰는 모습 너무 멋있어 라고 감사합니다. 한번 그 비춰주세요. 칼 쓰는 모습.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접어서 네. 썰으시면 다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호박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럼 그만 쓸까요? 네. 이렇게 1을 썰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싹 눕혀가지고 차차차차차 아. 이렇게 썰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상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Dallas, love you so much. I love you too. 지단, 알, 계란 차이가 뭐예요?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지단 알 계란. 지단은 구운 거죠? 아닌가? 네, 구운 거.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따로 나눠서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 구워서 착착착착 썰면은 그게 지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은 네, 이게 그냥 알이고요. 닭의 알이죠? 네, 닭의 알. 뭐 혹은 뭐 오리 알 그런 알. 계란은 그냥 닭의 알이죠. 알이죠. 닭 닭의 알.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네. 얘기죠. 네. 어,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다음? 그다음에는 물이 끓었으면은 일단 어 잠시 옆으로 빼주면 돼요. 아니지 어, 좀 더 끓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뭔가 좀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끓이고. 오래 끓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 그냥 충전하겠습니다.
어 벌써 육수 냄새가 좋아요. 잔치국수 냄새. 네. 아 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좀 달라가지고. 어, 지역마다 틀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아 부산 출신이었다고 들었는데. 지나가는 부산 시민분께서 친절히 알려주고 가셨어요. 네. 이게 근데 이 색깔이 누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걸 건져야 되나요? 아닌가? 뭔가요? 건지겠습니다. 네. 뭔가 이 쓴맛이 날 것 같아요. 네. 멸치는 5분 이상 끓이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불을 꺼줍니다. 좋습니다. 냄새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옆으로 빼줘야 되는데 네 오늘 역시 그래 아까 혹시 빼주도록 아 어떻게 빼죠? 꿀팁이죠? 어 좋네요. 어 그 형의 그 라찬이 형이 좋아하는 그 스케치북 어디 갔죠? 라찬이 형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나라찬 군의 보물 1호 소피루비 스케치북 TMI입니다. 네. 꼭 끌어안고 자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소피루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어 아니지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물을 빼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삶아야 돼요. 아 맞다 여기서 뺐어야 됐네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 다시 어, 다시 자 아유 되게 혼란스럽네요. 어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실패를 해서 좀 후유증이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넘치진 않겠죠? 네. 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물을 아 뜨거워 뭐야 이거 조심하세요. 자 왜 이렇게 더럽지? 아 저번에 수타면 해가지고 담은 거 자 그 다음에 아 물을 떠나야지. 어 미스터 후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저번에 저한테 살이 쪘다고 그러셨던 그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00% 완벽할 거예요. 실실 저도 이거 아 좋습니다. 면을 삶아야죠. 면. 뭐지 끓으면 넣어야 되죠? 그죠? 네. 아 자꾸 스파게티랑 헷갈려요. 아 맞아요. 면이 끓으면 넣어야 돼요. 그죠? 네. 네. 스파게티를 평소에 많이 해드신 거군요. 아 원래 스파게티는 네. 먼저 넣거든요. 그렇죠? 네. 그 스파게티는 왜냐면 면이 두껍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얇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Very 얇아요. 네. 그래서 끓을 때 넣어주는 거죠. 네. 이거 물은 뭐 그 양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끓여서 넣기만 하면 돼요. 면이 잠길 만큼만? 네. 아닌가요? 부산 시민분께서 오시네요. 저는 김을 썰고 있을게요. 일단 네. 들어갈 김을 좋습니다. 어? 김이 썰리나 본데? 아, 썰리네요. 자
죄송합니다. 미스터 후 몸매가 아주 좋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오늘 저 밥을 조금 먹었어요. 아, 밥을 조금 드시고 계세요.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맞아요. 컵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 볶음김치. 아, 그렇네요. 네. 어, 근데 그 일단 그 컵 두 개로 얘네를 그 나눌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컵 두 개. 네. 컵 두 개 필요해. 흰자 노른자. 근데 이거 그 이거 나가보시네요. 아, 저 배웠어요. 아, 최근에. 진짜요? 제가 요리 프로에서 봤는데. 이거를 제 손 위에 올려주세요. 네. 제가 요리 프로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꿀팁입니다. 어, 이거 그냥 까서 올리면 되나요? 네. 이거 꿀팁이에요. 자. 아, 잠시만요. 네. 자. 자, 완벽하게 나눠졌죠? 어, 이렇게. 너무 뭔가 찝찝한데? 손 식었어요. 하나 더 주세요. 아, 그 방법도 있어요. 그 빈 페트병 있죠? 그걸로 쇽 하면은 바로 빨아들여. 하지만 페트병이 없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 손톱에 김이 껴있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노른자가 터지면 안 돼요. 쏙 쉽죠? 네, 이 손에 묻은 이 노른자 터져. 어, 어차피 터져도 되지 않나요? 아, 네, 상관없죠. 네. 네. 자. 아, 네. 용 찌다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킬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할 줄 몰라요. 이거는 못 하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손을 좀 일단 씻고 있어요. 어, 여기 셰프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 뭘 하고 있죠? 전 명령을 내려주세요. 네, 분리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계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이 물이 끓일 때까지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어, TMI라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시간이 왔어요. 오늘 그 스페셜 시간 두둔. 자, 두둔. 우선 TMI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오늘의 TMI. TMI 뭐가 있죠? 준비해왔잖아요. 이제. 아, 아주 재밌는 사연이죠. 이건 안 웃을 수가 없어. 나라차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어, 나찬이 형이 항상 잘 재밌게 못 살릴 것 같아요. 나찬이 형이 항상 잘 때 발을 꼼지락 꼼지락 거려요. 네,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네, TMI였습니다. 아, 네. 네. 쑥스럽네요. TMI. 꼼지락꼼지락 됐죠? 네. 네, 요즘 나라찬 형의 TMI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빗세훈 형의 TMI를 뭐 알고 계신가요? 빗세훈 형의 TMI요? 예. 뭐가 있을까요? 막국수 얘기를 항상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막국수 얘기만 해서 지겹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TMI를 네, 그렇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번역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lease. 네. 자, listening care. 자, 중요한 사항. 네. 사실 이 TMI를 저희가 매주 준비했는데 네, 근데 이게 네, 그래서 폐지라기보다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에 넘길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찬성과 반대 이유. 네, 이유는 저희 둘이 너무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저희가 말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넘길까 하는데 이 찬성과 반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폐지를 원하시면 넘기겠습니다. 과감히. 하지만 아니다. 재미가 없어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재미없는 TMI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댓글로 한번 달아주실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번역이 됐나요? 필리핀 러브 유 소 머치. 필리핀 계속해서 로다의 TMI를 듣고 싶어요. 일단 이 우선은 이게 불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좀 넣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은 1인분이 500원 어치 크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 넣어야 돼요. 좀 더요. 됐나요? 네, 요만큼을 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1인분. TMI 좋다고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TMI 좋아. 그대로 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TMI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TMI.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죠? 네. 요리 방송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네. 미스터 후 하는 건 다 좋아. 아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정스. 네. 이게 금방 쌀맛이네요. 면을 들었다 놨다 해줘야 네. 찰기가 생긴다고 했어요. 맞아요. 파티 누들. 파티 누들. 자, 한 5분 정도, 아니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됐어요. 7분이나 지났나요 벌써? 아니요. 아직 아니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얇아서 금방 익지 않나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3분 좀만 더. 총 10분. 물이 끓으면 물을 다시 넣어서 다시 끓으려고 다시. 아아 원래 물이 끓이면 물 다시 넣어서 끓이고 또 끓이고 끓인다. 아 그렇답니다. 면의 그 이해력이. 면 장인이시죠. 네. 저희 부산 면 장인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자 물이 끓이면요 면을 넣어줍니다. 얼마큼? 요만큼 요만큼 넣어주고요. 요만큼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계속 더 넣어주면서 계속 끓이는 거죠. 두 번. 네 맞습니다. 그게 면의 정석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스터 훅. 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요? 네. 물을 네. 일단 저희 TMI는 계속 하는 걸로. 네. 네. 재밌죠 TMI. 네. 근데 사실 저희가 TMI 할 때 저희는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리허설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끼리 맞춰 보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왜일까요? 긴장해서 그런 거. 긴장. 긴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 Nervous. Nervous.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 Nervous. 누구의 곡이죠? 일단 이 로다의 곡입니다. 로다. 네. 유명한 슈퍼스타. 어린 입으로. Sorry. Very. Yes. 트렌디. 네. 트렌디 아티스트. Yes. He 네. nervous. 어떤 장르죠? Hip-hop, future, R&B. 어떨 때 들으면 좋습니다. 취조하는 거네요. 긴장할 때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무슨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네, nervous. 근데 사실 이 nervous가 그 이성의 그 긴장감.
네, 이 곡은 그 이제 좋아하는 이성에게 가기 전에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가면 되나요? 네, 들으면서. 어, I'm feeling nervous. 여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넓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이 면이 지금 이 정도 됐는데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네. 어, 마침 그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참 곡을 좀 잘 쓴 것 같아요. 트렌드였죠? 네. 이성에게 가기 전에. 저도 이거 좋아서 자주. 거짓말 하려는가?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좋아요. 네. 자주 듣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Yes, nervous. 이제 이 곡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말 노래하는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 뭔가 다 거짓말로 들려요. 왜요? 왜요? 네, 아, 네. 랩하는 목소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좋았습니다. 네. 觉得你最近看起来更高了，是因为运动吗？还是真的长高了？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뭔가 이제 최근에 제가 키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운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키가 크셨나요? 네, 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 원래 180입니다. 좀 이 어깨가 펴지면서, 네, 운동을 해서 어깨가 펴지면서 이게 좀 키가 좀 컸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제 굳은 살? 이것도 TMI인데 이게 딱 이거 잡아서 이거 해주면은 이게 딱 굳은 살. 팔 너무 보여주세요. 팔이요? 열심히 운동. 되게 몸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제 딱 이게 면이 되었습니다. 면이 아주 성질이 급해요. 네. 이거 한번 제가 그럼 면이 다 익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또? 좋아요. 그럼 이제 꺼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던져주나요? 네. 그럼 건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건져줌을 통해 이것도 찬물로 헹궈주면 좋나요? 좋다고 하시는데. 네. 그 찰기? 네. 찰기를 그 면에 씹는 맛을 위해. 원래 집에 얼음이 있으면 이제 얼음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촥촥촥촥 해주면 은 냉수마찰. 네. 냉수마찰. 탱탱해지죠. 그쵸. 면이 탱탱해집니다. 이거는 잡기가 잡기가 제가 찬물로 샤워를 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하냐, 볶음김치. 네, 맞아요. 볶음김치. 근데 김치가 이만큼밖에 안 갖고 왔는데 괜찮겠죠? 그럼 계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왔지. 네, 현우 형 지갑. 라찬이 형 지갑. 안 돼요. 비싼 거. 어허, 이거 어디 갔지? 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 휴지가 더 어디 갔죠? 잠시만요, 여러분. 자. 프라이팬을 싹 한번 닦아주고 아주 깔끔하게 닦아준 다음에 기름을
다음에 키고 기름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둘러주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좀 순조롭네요. 네. 저번 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뭔가 그 수제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실패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좋은 실패도 해야 성공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인생 힘들 때는 꼭 한번 이 말을 네. 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짜장면 만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힘든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흰자부터 할까요? 노른자부터 할까요? 골라주세요, 민트분들. 네, 그럼 노른자부터 할까요? 아, 노른자부터 아비델 경우는 경우에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당연히 민트한테 영감을 받았죠. 어, 근데 양이 너무 적은데요? 어? 네. 아주 귀여운 집안. 귀엽죠?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물 좀 지키겠습니다. 아, 오! 폭탄이 아닙니다. 계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뒤집어 주나요? 아니요. 아니, 우선은. 우선은. 네? 누구였는데? 어떻게 하죠? 우선은 좀만. 네. 네, 둘까요? 네. 지단. 네, 지단. 어, 폭탄인 줄 알았어요. 안 다치셨나요? 네,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단 뒤집어 주겠습니다. 네. 이게 맞나요? 아니, 원래 쫙 터져야 되는 건데 아닌가요? 오늘의 메뉴 뭔가요? 파티 누들. 파티 누더. 아근데 손에 기름이 엄청 튀었네요. 네. 음식 이름 말할 때 항상 저희는 자신감이 넘치고 오늘 음식이 뭐죠? 파티 누더. 네, 그 잔치국수입니다. 실상은 이렇답니다. 이 기름이 많이 계란 지단이 아주 맛있게 되고 있습니다. 네. This is egg. 지단이 완성됐어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거를 저기다 넣을까요? 네, 여기다가 얹어주고. 네. 아주 먹음직스러운. 자, 이 계란 껍데기는 옆에 치워두고 지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치워주고 이제 흰자인가요? 네, 이제 흰자를 구워줍니다. 아, 이렇게 펴줘줘야 되죠.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노른자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노른자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지단은 원래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쫙 펴줘야 돼요. 지단 그럼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이상하대요. 네. 아니에요, 이거를 또 잘게 잘게 썰면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원래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과정입니다. 항상 네.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저희 계란 지단을 생각하세요. 네. 되나요? 아, 불에. 불. 피 흘릴 뻔했어. 불에서 떼고 이러고 있었어요. 불을 지어줘야 되죠. 어, 근데 이거. 어? 누구 결혼할 거예요? 국수 먹는 날. 원래 국수 먹는 날 결혼하나요? 아, 그쵸. 오늘 누군가 했겠죠? 네, 누군가 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 네, 저희가 네, 파티를 네. 그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제 뒤집을까요? 뒤집을까요? 네. 어, 이렇게 뒤집나요? 어, 제가 한번 그 뒤집기 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자문에 당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잘하죠? 뒤집겠습니다. 와! 나이스! 멋있어요. 자, 마무리. 네. 보셨나요? 너무 잘해요.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돼요.
아, 야, 얼마나 결코 뒤에요. 문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 두세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돌렸습니다. 자. 아, 근데 이게 좀 어렵네요. 자, 지단은 네. 일단 이게 됐고요. 어? 근데 이 호박은 안 익혀줘도 되나요? 어, 익혀야죠. 아, 그렇죠. 익혀. 어떻게 익히죠? 끓는 물에 익히나? 볶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거의 볶아. 맞아요. 네. 볶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호박을 볶아줍니다. 주키니. 네, 주키니. 어, 프라이드 주키니. 어, 기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주키니를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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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맞으면 셉니다. 오늘 호박이 굉장히 많네요. 원래 당근을 사려고 했는데 저희는 당근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당근을 사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사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양파가 별로 안 풀렸어요. 자, 이제 저희가 남은 것은 이 호박과 이제 이 볶음 김치, 김치를 이제 볶고 이제 면을 넣고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네. 순조로운 성능이네요. 네. 너무 쉬워요. 좀 더 어려운 요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짜장면처럼 말하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이제 요리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당근 불쌍해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당근도 어디선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바닥에 기름이 네. 굉장히 많아요. 바닥에 컵입니다. 저번 주에 댓글로 이렇게 요리하면 누가 치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 다 같이 치워요. 네. 저희가 다 치웁니다. 다 같이. 지나가시는 부산 시민분도 같이 치워주시고 네. 그 힘을 네. 지나가시는 그 캐나다 시민분도 같이 치워주시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네. 호박이 굉장히 잘 익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살짝 이 태워진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미스터 호 아이 니드 포트카드 오브 유. 제 포트카드. 다음에는 저희 이제 사진 찍으러 갈 때 미스터 호도 이거 하나 찍었어요. 굉장히 흥분스러울 것 같아요. 저 상상했어요. 정말. 자, 끔찍하네요. 자, 호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호박은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김치, 볶음 김치. 김치죠. 김치. 기름을 둘러주고 사실 이 김치는 그 라찬이 형 집에서 가지고 온 김치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TMI죠? 네, TMI입니다. 나라찬 김치. 네, 나라찬 김치. 우와하! 불이 너무 센가? 우와! 제가 할까요? 네. 거절을 안 할까요? 저희 아티스트는 소중하기 때문에 옆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는 모자씨가 놓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얼만큼 볶아야죠? 살짝 이 호박처럼 노릇노릇하게 해주는 건데 네. 김치를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I don't like zucchini, but I guess I can try it. 별로 이제 안 좋아하지만 시도해보고 싶다? 정말요? 네. 그러면 zucchini 대신 늘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당근을 좋아하시면은 당근을 넣으셔도 됩니다. 미스터 후 어제 몽테 공식 멤버가 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그럼 반합니다.
저는 항상 요리를 하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무 말이 막 나오게 돼요. 그쵸? 네, 맞아요. 아무 말 그냥. 신유민, 너의 핸드폰 기종은 뭐예요? 저는 아이폰 11입니다. 이게 뒤에 보이나요? 제가 만든 스티커. 이쁘죠? 저도 붙였어요. 네. 미스터 후도 가지고 있어. 공교롭게 모자네요. 네. 언제 됐나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김치? 네. 이거는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김치를 여기에다 올려두고 이 재료들을 먼저 썰까요? 네. 지단을도 썰어야 되기 때문에. 지단은 어떤 모양으로 썰는 건가요? 얇게 이렇게 얇게. 지단은 얇게. 얇다가 뭐죠? 얇다가 스. 뭐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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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에그. 띵. 뜨겁죠? 이제 그 집게를 집어서. 띵 에그. 고명이 생명인데. 잔치국수 안 되죠? 네. 고명이 먹어야 되는데. 좀처럼 썰어지지가 않네요. 어떡하죠? 띵 에그. 제가 할까요? 네. 좀 댓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getting hungry. You can try this party noodle. It's Korean noodle. Very delicious. 풀장에서 먹기 좋은 음식죠. 풀장에서요? 파티 풀장. 파티 풀장에서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그 물놀이를 하면은 가장 땡기는 게 살짝 면 육류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항상 라면이나 뭐 그런 거. 아, 맞아요. 네, 먹고 싶어지는 편이죠. 네. 정확한 답을 안 받았어요. 로다의 그림 얼마예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죠? 제 그림 얼마죠? 네, 판매용이 아니라. 네, 그냥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노른자는 이쁘게 썰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노른자가 못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노른자가 좀만 더 이뻤다면 이쁘게 썰어졌을 텐데. 네. 노른자가 좀 아쉽네요. 我现在 내 소지 壳上面有你的名字. 谢谢. 와인 됐나요?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 김치도 썰어 주셔야 돼요. 네, 김치. 김치도 썰어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즘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게 맞나요? 왜 이렇게 덥죠? 저만 덥고요? 저도 덥죠. 그렇죠. 요즘 한국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너무 더워서.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면 수영하는 기분이에요. 이게 왜 꺼져 있지?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이 걷기만 해도 땀이 나와요. 땀이 나와요. 스웨트. 네. 네, 다 쓸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좀 성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들뜨네요. 네. 저번 주는 실패했지만. 네. 이거 면이 푼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게 뭔가 이 물수가 넘칠 것 같은데. 물수를 좀 어떻게 할까요? 넣어볼까요? 들어간다. 네. 세이프. 첫. 세이프. 그 다음에. 예,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고명은 젓가락으로 올릴까요? 네. 정성스럽게
걱정하니까 네가 긴팔 입어서 더운 거나 마시는 거. 아, 긴팔 입었군요. 네. 그렇네요. 근데 이거 되게 얇아요. 자, 그러면 이쁘게 해보려요. 잔치국수는 고명의 생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국물이 이게 푸르륵 좀 마실까요? 아, 네. 어떡하죠? 근데 어따 담기도 좀 아깝고 해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뜨겁네요. 어떡하죠? 어, 아,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몇 모금 마시겠습니다. 저 한 두 모금 마시. 그럼 이 처음에 CF를 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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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면. CF 한번 해주시죠. 어. 아셨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고소하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멸치 맛이 이렇게 진한가요? 아, 소금을 안 넣네 저희가. 아, 너무 싱거워요. 그렇네요. 소금, 아. 소금을 안 넣네. 아, 지금 넣나요? 어. 아, 너도 없죠? 되겠죠? 없다. 소금을 그럼 다 넣을까요? 많이 싱거우니까? 그럴까요? 아, 다 얼마큼? 근데 이만큼 다 넣으면 뭔가 짠이 안 된 건 돼요. 조금 좀 이렇게 넣어서 간을 마시면 돼요. Salt. 좀 많은 것 같긴 하고. 네.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더. 노다가 가장 폐지해야 하는 코너는 CF 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국물 참 좋다. 와, 술 한 번 주세요. 여기는 뭔가 자신 있습니다. 오늘 2시간 걸리죠? 아, 근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은 아니죠. 금방했네요. 1시간 정도. 저번에 짜장면에서 너무 고전했어요. 네. 아, 그때 짜장면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일단 다시 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소금 덩어리를 먹었어요. 어, 네, 살짝 그 바다의 향이 좀 나는데. 또 싱거워요. 아, 싱거워요? 소금을 다 먹어서 소금이 약속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소금. 어, 하트가 어느덧 10만이 넘었네요. 네, 뮤직 스타트 해주세요. 빨리 저희 하트 그 10만 그 달성해가지고 미스터 후아 하트 아니, 좀 아니요. 알려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거나 그 EDM EDM으로 틀어주십시오. 오늘 파티도 들으니까 엄청난. 소금 왕. 아우, 이 정도 어떤가요? 응? 조금만 더 될까요? 아, 조금 더요? 전 짜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어? 네. 네, 소리 더 키워주세요. 살짝 그 주랍 나오는 곳으로 깨줄 수 있는. 음악에 맞춰서 저희 소금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요? 주랍. 오늘 디너쇼죠? 아, 근데 너무 짤 것 같아요. 네. 아, 되나요? 네. 어, 근데 일단 하트 춤 춰야 되는데. 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빨리 하트 춤 추셔야 돼요. 네. 하트. 이번에 좌우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큰 하트 마무리로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트 감사합니다. 넓어. 네, 이 사실 이 바다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명을 올릴까요? 좋습니다. 아,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 앉아서. 네, 그러면 네, 힘내요. 바닥에 기름이랑 소금이랑 아, 엄청나네요. 이따 한번 싹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맨발이야. 올려볼까요? 네. 이쁘게 올리기로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국물이 면보다 많아가지고. 아, 그쵸. 이렇게 저는 이쪽에 흰자를 올릴게요. 저는 호박을 이쪽에다. 굉장히 지금 궁중 요리 같죠? 궁중 요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캐슬 푸드? 캐슬. 네, 캐슬 푸드. 최근에 스카이 캐슬이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캐슬 푸드. 캐슬 푸드. 아, 킹 푸드. 왕의 푸드. 네, 여러모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주키니, 주키니. 옐로우 에그.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는 다 올리고 하겠습니다. 김치를 좋아하시네. 네. 그 김치는 굉장히 좋아하시네. 마지막으로 김. 김. 김이 영어로 뭐죠? Seaweed. Seaweed. 김을 뭔가 멋지게 먹고 싶은데 너무 긴가요? 아니요,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이랑은 많이 달라요 라고 하시네. 아, so beautiful. I'm happy everyone. 예. 아, 오늘 뭔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성장했어요. 저번 주에 성장통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네. 다들 그런 사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 네. 자, 민트들이 굉장히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양념해야겠다. 치우기. 그죠. 항상 앞접시를 빡빡하죠. 컵이나 먹는 거. 이 파티니까. 네. 보이게. 자, 파티 푸드. 성공했습니다. 네. 와. 와, 맛있겠다. 해주시.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음식 중.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This is party noodle. Korean traditional party food. Yes. 자, 그러면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벼야 되나요? 그쵸? 그러겠죠? 외국에선 이런 비벼 먹는 문화가 없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그럴걸요? 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shaky shaky noodle. 잘 저어준 다음 네, 드셔보세요. 자, 국물을 먼저 먹어보고 싶어요. 네. 그럴싸하고 괜찮네요. 자, 로다군 먼저. 네. 김장은 셀프로. 추키니와 김치. 김이 와인대로 와요, 맛있죠? 3명. 김. 너무 맛있게 보여요. 맛있습니다. 지금 건배 한번 먹을까요? 네, cheers. 이렇게 잡을까요? cheers. 우아한 음식입니다. 아, 뒤는 뭐? 맛있다. 더 맛있는 거. 김치가 좀 맵네요. 저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은 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할까요? 네.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늘 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실패를 딛고 야식 같지 않아요. 칼로리가 별로 안 높죠? 네, 높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천국을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무한 일이다. 천국, 천국의 맛이죠. 네. 해본 누들 신혼 축하한다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피로연도 꼭 와주세요. 맛있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래도 살은 찌겠죠? 그런가요? 이게 원래 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라 그냥 배고픈 분들이시라면 네. 해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었죠. 한 시간. 간단하지만 되게 빠르네요. 네. 병태급으로 빨랐어요. 맛있네요. 아 지금까지 저희가 라면을 만들면서 그 나라샹 거랑 이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나라샹 거 맛있었어요. 아, 이 호박이 맛있네. 좋네요. 다음에 또 뭐 해보고 싶은 요리 있으세요? 다음에는 제가 성공을 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걸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요? 사천통변? 뭘 할까요 저희? 무슨 요리를 또 해볼까요? 뭐 해먹지? 나라찬 김치 누들. 어 괜찮네요. 나라찬 김치니까. 로후 파티. 로후 파티. 괜찮네요. 로후 파티. 로후 파티. 오. 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아. 미스터 로드루스 누들스. 로드루스 누들스. 라임이 좋네요. 라임이라고 하나요? 미스터 로드루스 누들스. 미스터 who is major course. 결혼에 성공했다는 뜻인가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같이 국수를 먹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 파티가 들어갔습니다. 뭔가 잔치 국수니까. 서머 파티 어떠세요? 서머 파티. 서머 파티 누구? 캐슬 파티 누들. 캐슬 파티 누들. 노티. 어 노티 괜찮다. 누들 플러스 파티. 노티. 어 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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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티 좋은데요? 저도 노티 좋아요. 네 노티. 이제 프로 결혼하면. 쑥스럽네요. 왜 쑥스럽죠? 후로 결혼하면 Where is pudding? 푸딩. 푸딩이 지금 아침에 푸딩이가 아침에 굉장히 폭군이었다면서요? 어 그런가요? 목욕을 하고 온 식구를 다 물려고 했대요. 푸딩이가 신나서. 그래서 아침에 기절해가지고. I know this song. 여기 그렇죠. 감경면. 그렇죠. 네. 싸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드셔야 돼요. 로다군이 또 집에서 먹고 싶어서 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스터 후 빨리 장가면 장가가라는 뜻인가요? 저는 살 빼고 장가가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꾸 네. 결혼이라 장가가라 막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서요. 제 친정집에 온 것 같네요, 그렇죠? 명절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자꾸 뭐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웃겨요. 오늘 이름이 다 재밌어요. 네. 혹시 흑방을 보시는 민트분들 중 센스도 있으시고 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솔직히 오늘 TMI 폐지될 줄 알았어요. 저희 매우 겁먹었습니다. 그런 축한 듣고 청첩장도 안 그렸는데 많이들 와주셨어요. 야, 그렇죠. 네, 무튼 네. 그랬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름을 이제 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미스터 발자. 그게 마음에 드셨나요? 빨리 장가 가면? 너무 웃겨요 그게. 장가 가라면이었나요? 네, 장가 가라면. 그러면 오늘 이름을 정해야 되나요? 네. 그걸로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적어주시죠. 그럼 장가... 이름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뼈가 아픈 이름이네요. 뼈가 매우 아파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뭔가 그 명절 때 모여서 그런 기분이었어요. 장가 언제 나니? 그러면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죠? 미스터 후발이 장가 장가 가라면? 장가 가라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가 가라면. 네, 장가 가라면. 네. 이건 좀 네. 장가 가라면. 웨딩 누들. 웨딩 누들. Go to the wedding 누들. 네. 그렇죠. 파티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좋은 파티죠. 계속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장가가라.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팬들이 다 장가가라면 결혼하라는 만큼 얘기밖에 없어서 너무 훈훈했습니다. 네, 오늘의 음식 이름 장가가라면. 장가가라면. 웨딩 BGM 하나 깔아주세요. 네. BGM 플리즈. 아, 오늘 배가 아프네요. 너무 웃었어요. 매주 이 민트분들의 댓글이 네. 센스가 있어진 네, 것 같아요. 정말 센스 있어요. 저희와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아 웨딩 다 지금 웨딩 얘기밖에 없네요. 아 너무 웃기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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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저희는 BGM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BGM이 맞나요? 근데 아, 그 웨딩 뮤직이라고 그 웨딩 뮤직 플리즈. 웨딩 뮤직 플리즈. 자, 오늘의 장가가라면. 장가가라면. 사실 파티 누들 에서 이제 장가가 라면도 저작권료 주세요. 저작권료 1년에 50원씩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죠? 택배로. 언제 결혼했어요? 로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BGM 언제 나오죠? 이님이 지금 직접 반주를 쳐주시려고 피아노 덮개를 끼고 계세요. 네. 지금 피아노 튠하고 있어요. 네. 어 됐다. 이게 맞나요? 이제 안무를 잘못 차린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이 노래 뭐였죠?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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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카메라죠.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문제 하나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쇼미 언제 가요? 쇼미 언제 가나요? 아 이게 사실 제가 원래 4월 5월에 한번 참가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딱 그때 투어를 가게 돼가지고 아마 다음 시즌에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되네요. 벌써부터. 괜찮아요. 뭔가 이제 말을 꺼내서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이미 선전 보고했습니다. 아, 저. 네, 몰라. 이렇게 가까이 미치죠? 쇼미에서 로다 보고 싶네요. 쇼미 한번 왜 래퍼라면 준비해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로다분이 쇼미를 나간다면 방청을 가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로다가 쇼미에서 1위를 한다면 전 명동에서 수타 짜장면을 만들겠습니다. 로다군은 뭘 하실 거죠? 제가 1위를 한다면 공약을 거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1위는 뭔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요즘 그쵸. 네 초등학생 애들부터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걸었어요. 네. 그럼 저는 뭐 팬들에게 뭐 아주 엄청난 선물을 한번 싹 돌리겠습니다. 선물이요? 저 1위 못해가지고. 저 네, 참가하는 데 의유를 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방청에 의유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료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진짜 보내주셨어요. 아니, 정말 보내주신 줄 몰랐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네? 뭐라고요? 명동 구민들이 식중독 할게요. 식중독 걸리세요. 저희 짜장면 맛있는데. 네, 식중독 걸릴 일 없어요. 저희 짜장면. 재료는 신선하지만 네.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BGM은 네, 그 언제 틀어주죠? 그 저희 BGM 드리려고 계속. 네. 아 나온다. 아 볼륨 업 플레이스. 오늘의 누들 장가 가라면.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배꼽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꼽 어딨죠? 어? 아 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저희. 네. 자 오늘 만든 이 파티누도 장가 가라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저희가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난이도 있는데 네, 좀 이제 그 짜장면보다 살짝 밑에 이 파티 누드보다 살짝 위 단계의 그 음식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뭐 이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네, 신선하고 건강한 요리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저희는 장가가라면 만든 메리 밀리오 메리 누들 아니지요? 네 메리 누들 메리 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IT 몬트였습니다. 땡큐.